안녕하세요. 천사의 벼락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도토리, 우리 옛말로 꿀밤이라고 하는데요. 도토리 효능이 굉장히 좋아요. 중금속 배출, 체중 조절, 혈관 건강, 생리통 완화, 해독 작용. 그 외에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는데요. 몸에 좋은 효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로 다 못하니까 글로써 올려드리겠습니다. 뿅, 사랑합니다, 여러분. 도토리 제철 음식입니다. 꼭 드시기 바랍니다. 도토리 보여줘. 도토리 보여줘. 다 떨어진 거야? 며칠 사이에 다 떨어진 거야? 도토리 찾아라. 도토리에 솔방울을 완전 많이 떨어졌는데. 새싹 아닌 진짜 가로수 가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게 가로수요, 가로수. 진짜 이게 가로수요. 하고 보세요, 어디에 위치한 거냐면 여기 도로. 자, 자본 들고 한 바퀴 짜, 은행나무 짜. 오늘도 이제 나왔는데 날씨가 흐려서 도토리 위에 도토리가 안 보여. 도토리 다 떨어졌나? 보이시나요? 도토리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제 뿌옇게라도 도토리 달린 나무, 도토리 나무, 특이한 나무. 자, 도토리 나무하고 단풍하고 사이에 멋있죠? 신기할 정도로 가로등 옆에 도토리 나무. 도토리 완전 많이 떨어졌는데? 도토리 완전 많이 떨어졌어요. 보실래요? 봐봐. 도토리 꼭 보여주고 싶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꼭 제대로 진짜 리얼하게. 진짜 도토리 나무가 가로수가 있다는 걸. 가로등 옆에 도토리 나무. 가로등 옆에 도토리 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별로 다람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 동네에는. 아깝죠. 주워야 돼.